실제로 어떤 견과가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럼요. 프리미엄 견과에 마카다미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중에 가보시면 이 마카다미아 한봉의 가격이 얼만데요. 비싸요. 저희는 프리미엄 등급으로 싹 넣어드렸고요. 뿐만이 아니라 피칸까지도 들어와 있죠. 빵이라던가 베이커리류 맛있는 파이류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바로 피칸인데 피칸까지도 저희가 US 넘버 원 등급으로 싹 넣어드리면서 뿌 거기다가 헤이즐넛까지도 사실 헤이즐넛 하면은 커피에서 많이 드셔보셔서 네. 향이 좋아요라고만 기억하시고 맛보신 분들 별로 안 계실 텐데 이 헤이즐넛까지도 저희가 프리미엄 등급으로 싹 넣어드려서 봉 딱 뜯으시는 순간 향이 싹 올라오는 게 너무 좋으실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프리미엄 3종 견과와 함께 매일 드셔야 되는 3종 견과도 담아드렸어요. 네. 자, 맨 오른쪽부터 보시게 되면 호두가 들어갑니다. 자, 호두 같은 경우는 새학기 시작한 아이들, 뭐 지금 중간고사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많을 텐데요. 그쵸? 브레인푸드의 대명사 호두 들어가죠. 여기에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한 아몬드도 우리 여자들은 매일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몬드 담아드렸죠.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견과의 우유라고 하는 캐슈넛까지 이 안에 담아드렸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견과 신선하게 맛있게 드시는 거 맞습니다. 견과 함량이 무려 85% 이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활용정점이 네. 함께 가는 요거트볼이에요. 기가 막히죠. 15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태리 페르니구티사의 요거트를 입힌 블루베리 요거트부터 오곡 요거트볼까지 맛까지 두 가지 맛으로 싹 넣어드렸기 때문에 견과만 드시면 살짝 심심하시고 텁텁하실 수 있는 맛을 싹 잡아드렸어요. 네, 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아침에 어떻게 건강하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 한 줌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손쉽게 채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보내드릴 테니까 골라드시는 즐거움이 있고요. 요거 제가 하나 뜯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포장도 진짜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선물하실 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알루미늄 증착 포장이 돼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요럴 때도 꿉꿉하지 않게 바삭바삭하고 요 고소한 향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고요. 네. 지수 충진까지 되어 있으니까 견과 하나하나리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이렇게 한 줌 이상은 드셔야지 건강관리에 도움된다고 전문가들 이야기하죠. 호두 상태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고 진짜 견과가 깨끗해요. 마카다미아도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저희는 견과의 신선함이 다른 이유가 1등 견과이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신선한 걸 방송하는 거고 로스팅하고 나서 72시간 이내 또 생산을 해서 포장을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진짜 오늘 같은 날씨에도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건 네. 진짜 신선하다는 얘기고요. 아몬드 하나 먹었는데도 고소한 뿐만 아니라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게 견과 하나하나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기 요거트볼까지 함께 드시면 입이 텁텁하신 분들은 입안에 침이 싹 고이면서 더 맛있게 드시죠. 거기다가 비까지 와서 오늘 아침에 후다닥 서둘러서 나가느라고 남편분들이시라던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막 그냥 막 서둘러서 나가시느라고 뭐 급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견과 한 봉 딱 오늘 요거트 같은 데서 시리얼 같은 데 같이 드시게 되면 영양 밸런스까지 맞춰가시면서 드시기 좋죠.